주간 아이돌 사상 최초 게스트 대세돌 인피니트가 온다. 요즘 대세 도니와 인피니트의 핫한 만남. 빅웃음 완벽 보자. 커밍순. 자, 이제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두 번째 코너는 또 우리 또 아이돌 아니, 셀프. 지금 다른가 봐요. 지금 분위기가. 아, 네, 뭔가 달라요? 네. 한 명 더 안 하세요. 다시 한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불러줘, 불러줘. 네. 네. 아, 갑자기 인피니트를 왜 불렀어요? 아, 갑자기 인피니트를 왜 불렀어요? 제이프가 게스트가 처음이라.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인피니트를? 오늘 주간 아이돌, 금주의 아이돌 인피니트입니다. 아, 금주의 아이돌 있어요? 그럼 창희는요? 창희 안 와요? 남창희 남창희 안 와요? 창희는요? 다이? 아, 어떻게 지난주 끝 인사도 못했는데. 아, 어쨌든 인피니트가 나왔습니다. 와! 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피니티에 저희 주간 아이돌 찾아주셨는데 네. 아, 요즘 굉장히 또 바쁘신가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요즘 그 노래가 신곡도 나왔잖아요. 네, 그 Before the Dawn. Before the Dawn. Before the Dawn. 아닌데요? 그들 좋아했다고. 나는 인피니티가 개인적으로 노래들이 다 훌륭해요. Nothing's fine. 내가 들은 노래 좋아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노래가 네. 확 못 떠요. 아, 확 못 떠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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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주세요. 솔직히 주세요. 나는 정말 인피니트 노래가 당연히 네. 1위를 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그게 안 좋아. 근데 이번에 노래도 역시나 죽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죠. 마무리합니다. 저는 좀 쫑긋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인정하는데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인피니트 하면 네. 금무. 아. 정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처럼 매일 24시간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죠? 사실 연습실에서 봤어요. 아니, 춤이 너무 딱딱 맞아요. 정말 각도부터 해가지고. 아, 네. 이번에 한번 그 곡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 아, 이번 타이틀곡이 내 거 하자. 내 거, 내 거 하자. 야, 진짜 인피니티 이 노래 1등 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가요계에 안 좋아. 대박, 대박. 아, 그럼 하나만 저희가 개념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내 거 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이 있습니까? 와. 아, 이번 주 주제가 또 그거였거든요. 매니저분 상관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요즘에 써니 선배님. 아, 써니 선배님 진짜. 소녀시대? 써니. 미나 써니. 써니 힐. 네. 써니 힐 누구요? 아, 저는 그 주비 씨. 주비 씨? 예, 예. 그 머리. 단발, 단발. 예. 아니, 왜 그분이랑 친해지는지. 페이스가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다른데? 눈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시네요. 우리 성규 씨는요? 저는 팬분들이 최고죠. 아하. 성규야, 이제 좀 솔직해져야지. 그렇게 나가면 쓸 게 없어. 지금 네. 리더형입니다. 리더. 가서 교육 좀 시켜줘. 성규야, 리더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사실 스캔들 이런 거 보지 않으면 다 얘기하는 거야. 진짜, 진짜. 네. 자, 우리. 성규 씨는 어떤 분이라고? 저 카라 선배님들이. 카라의 어떤 분? 카라 누구? 카라의 그, 니콜 선배님이. 니콜 씨가 3위였어요. 아, 3위였어요. 진짜요? 네. 성규 씨 이상형도 니콜 씨가 좀 가까워요? 아니, 이상형은 달라. 아, 이상형은 어떤 분? 이상형은. 솔직히요? 아니, 저기, 그 교육청. 네. 이상형인데, 사기장인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면 좀 되세요. 그냥 동우 얼마나 시원시원한 얘기 안 해요. 동우가 이것까지 했잖아, 이거. 습기가 없어요. 이것까지 했어요. 자, 성규 씨. 네. 이상형은 어떤 분입니까? 그,
소야 씨라고. 소야? 그 마이티 마우스 형들. 아, 소야 씨. 아, 진짜. 제가 좀 하얗고 그런 분 좋아해요. 귀엽고 하얗고. 영상 편집 못 했는데. 야, 하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이게 성규야. 성규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건 당당해야 돼. 아, 너무 팬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뭐 같이 저희 음악에 뭐 피처링 하면 이 정도 괜찮잖아. 그래, 솔직하게 성규야. 자, 우리 소야 씨에게 뭐 영상 편지. 네. 아. 잠시만요. 생각하고 있지 마. 아,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마. 성규에서 끝낼 거야. 영광평지는 성규 커버니에요. 제일 끝이에요? 니는 너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아, 소야 씨. 땀 흘리시는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저 얼마 전에 컴백했는데 지금 활동 시기가 겹쳤더라고요. 정말 팬입니다. 다시 한번 갔다, 다시 한번. 너 왜 이래, 정말. 야, 무슨 결혼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잖아. 야, 잠시만. 동호야, 동호 니 하는 거 보여줘. 아, 예. 써니 힐의 주비샷. 써니. 네, 저희 샵이 압구정 쪽에 있습니다. 솔직하잖아, 승규야. 몰라, 솔직하니. 이거야, 이거. 저희 밑에 커피숍도 있고요. 네, 많은 데이트 코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너무 좋아. 솔직하잖아. 성규야, 다시 소야한테 가자. 자, 소야. 큐. 소야 씨, 저희 숙소가 망원동에 있어요. 망했다, 망했다. 근처에 오시면 같이 밥이라도 한 번.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사실 굉장히 바쁜 와중인데. 네. 근데 왜 찾아주셨어요? 정말 그게 궁금하네. 오늘 뭐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몰라요, 그냥. 저희도 모르고. 원샷하고. 신곡 저희 홍보. 아, 몰라. 아, 몰라. 얘는 몇의 유전계의 특기 발굴? 아, 아 이번에 사실 개인기가 그닥 없어요. 아, 아 네. 이제 한 명씩 프로필을 보면서 아, 제 프로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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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보컬 리더 김성규 군의 프로필이죠. 아. 1989년 4월 28일생. 맞습니까?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생일이에요? 예. 모르신 거 아니죠? 나이가 뭐 79년 아니죠? 예. 89년. 89년. 23이요. 178 확실합니까? 그럴걸요? 지금 다리에 깔창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178. 자, 2만 줄일까요? 뒤에만 한 5로 바꿔 주세요. 아, 뒤에는 네. 175였습니다. 175. 아, 솔직합니다. 예, 예. 취미가 영화 감상, 독서, 노래. 야, 정말 3대 취미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든 네.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야, 그러니까 물어보죠, 회사에서. 네. 성규야. 너 취미가 뭐니? 없는데요? 그러면 영화 감상 독서가 노래를 회사에서 노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정확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랩을 맡고 있는 인피니트에서 랩을 맡고 있는 그 장동우 군. 네. 75인데 또 저보다 커 보여요. 75. 네. 제가 173입니다. 예, 예. 아 이제 마이너스 3. 아 그러면 172입니다. 좋습니다. 댄스. 이 코너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아 이게 왜냐면 사람이 안 나오다 나오니까 되게 불편한데? 저도 불편해요. 시간도 네. 시간 나누고. 왜냐면 제가 계속 네. 둘만 얘기했거든요. 아, 둘만 얘기하면 금방 끝나거든? 아주 이게 막 오래 걸리네. 일단 네. 니네들이 나와서 녹화가 길어지잖아. 아, 댄스 한번 볼까요, 동욱은? 아, 댄스요? 네. 근데 원래 댄스는 네. 예, 이 친구가 예, 기둥이거든요. 호야 군이. 예. 호야 군 걸 보죠, 그러면. 자, 호야. 자, 안무 연출 및 댄스. 저희가 아.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네. 둘, 셋. 네, 음악 좀 주세요. 어허, 안무 막. 아, 야, 다르다. 달라. 달라. 어, 그래. 야! 어, 잘 춘다. 아 좋아. 야 그만 시간 없어 잘라 그만 됐어 아 충분히 봤어 봤어요 됐습니다. 아 이거 합격 별 성규군 혹시 생각나는 취미나 좀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요. 아 근데 진짜 네. 저는 색 까맣고 애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성규야 너는 진짜 말투 고쳐야 돼. 성규야 너 말투 고쳐야 돼 성규야.
나한테 고쳐야 돼. 나한테 고쳐야 돼.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